이제 3세트인데요. 남자 단식 경기. 프레드릭 쿠드론과 마민캄의 격돌입니다. 두 선수 바로 1차전 때 격돌이 있었어요. 남자 단식 경기에서 그때 박빙의 승부에서 쿠드롱이 15대 14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민캄 선수의 초구샷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파이브 쿠션을 봤어요. 길게 봅니다. 네, 진행 좋아요. 마민캄 놓치지 않는군요. 첫 득점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마민캄 선수는 단식 경기에서 5경기 나와서 2승 3패, 에버러지가 1.432였습니다. 자, 워낙 15점 단거리 게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쿠드롱 선수가 앞선다고들 많이 예측을 하시겠지만 이게 워낙 짧다 보니까 예. 끝까지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연속에서 득점 성공. 어제 경기에서는 마민캄 선수가 남자 복식 경기에서 조건이와 한 팀이 돼서 강동군 레펜스에게 15대 6으로 승을 따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지금 단식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 혼합 복식에 나섭니다. 비껴치기.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면서 네, 석점질 뽑습니다. 자, 일단 마민캄 팀이 지금 2세트까지 낸 상황인데 시작이 좋네요. 네. 자, 쿠드롱 선수가 지금 이번 세트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결 더 쉽게 3대 0으로 가기 때문에 승리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원뱅크 걸어치기인가요? 원뱅크 걸어치기 길게 봤습니다. 자, 마민캄 키스는 빠졌고요. 길었어요. 길었네요. 예. 자, 하지만 두 세트를 내주고 나서는 상황에서 마민캄이 초구에 석점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강한 타격을 했었던 네. 마민캄. 자, 약간 밀려야 되는데 자, 밀림이 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쿠드롱의 첫 번째 공격. 길게 보는군요. 이거 너무 길었어요. 네. 그러면서 키스까지 치는 순간 쿠드롱은 네. 알았어요. 첫 번째 공격은 실패. 2라운드에서 4대 0, 4세트에 끝난 경기는 단 한 경기만 있었습니다. 옆 돌리기. 깨끗해요. 마민캄. 섬세한 공격의 소유자 마민캄. 자, 직접 보겠죠. 네, 많이 끌죠. 예, 많이 끌어서 직접 갑니다. 짧아요. 오호, 짧아요. 짧았네요. 자, 이러면서 단 한 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쿠드롱 선수에게 공격이 넘어갑니다. 자, 뒤로돌려치기를 회전을 좀 빼고 쳐도 되고요. 대회전도 있습니다. 자, 뒤로돌려치기를 시도하는군요. 빨간 볼을 선택했어요. 자, 조금 많이 끌어야죠. 그러면 끌어서 정확하게 네. 떨어뜨립니다. 자, 쿠드롱이 드디어 3세트 첫 득점에 성공. 하단 당점을 주고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뒤로돌치기 공격. 밀었고요. 키스는 뺐고요. 정확한 각각이 네,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쿠드롱 두 점 차. 수구가 테이블에 붙는군요. 쿠션에 붙었어요. 자, 저렇게 이제 굴려치는 공들이 쿠드롱 선수가 하나둘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 잡기 시작하면 이제 무섭죠. 감당할 선수가 없습니다. 예. 쿠드롱 선수는 단식 경기에 8경기 나서서 3승 5패로 승률이 저조합니다. 에버러지가 1.577. 자, 이거를 짧게
짧게. 아, 아 너무 짧았네요. 자, 예. 선택이 아주 탁월했는데 맞지 않았지만 선수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볼까요? 골. 어메크 예, 걸어치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하, 좀 짧았습니다. 이 공을 걸어치기를 예상한 선수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예. 자, 이러면서 두 점 차. 자, 파밍감. 예. 자, 거의 약간 마이너스 회전이 들어간 상태로 상단 회전으로 강하게. 자, 강한 타격을 했고요. 하하, 내려가고 말았어요. 자, 이러면서 두 점 차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밍감 첫 번째 공타. 자, 구드롱 선수에게 다시 찬스가 왔는데요. 자, 내려가는 상단 회전이 너무 많았지요. 네. 아하, 아니면 두께가 좀 얇았을까요? 네. 구드롱의 공격. 자, 옆돌리기로 갑니다. 자, 아래쪽까지 5 쿠션으로 빠질 곳이 없어 보이네요. 네. 자, 이제 한 점 차예요. 자, 포지션 플레이까지는 된 것 같은데요, 구드롱. 목적구 빨간 공의 위치가 예. 조금 길기 때문에 아 심볼을 선택하는군요. 자, 비껴치기로 횡단인가요? 자, 아, 부드럽게 더블 쿠션으로 이용하는데요. 안쪽으로 바로 집어넣네요. 어, 정확해요. 예. 이러면서 바로 동점 4대 4 푸드롱. 자, 이제 굴리는 공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좀 타격이 필요하겠군요. 네. 자, 타격을 했고요. 끌었어요. 자, 끌어서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겠죠? 회전량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군요. 네.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역전의 성공. 남자 복식 경기에서는 약간 에어리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단식 경기에서는 이제 서서히 풀려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구드롱 선수. 그렇죠. 예, 뒤로돌려치기 정확하게 떨어뜨렸고요. 6점째 뽑아냈습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예. 이어갑니다. 하이런이 6점이 있는 구드롱. 김연 선수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예. 키스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자, 빨간 공부터 선택하는데 역회전 들어갔죠? 되돌려치기. 자, 역회전 이용해서 네. 떨어뜨립니다. 다섯 점째. 야, 이러면서 지금 뱅크샷. 자, 다섯 점째. 석 점차 마밍캄 지금 역전을 당했고요. 이제 두 점짜리도 보입니다. 쿠드롱 각을 계산했어요. 자, 뱅크샷. 이번 대회 뱅크샷 정확도는 높지 않습니다. 13.3%. 하지만 놓치지 네. 않는군요. 자, 자신의 하이런 기록을 갱신하는군요. 6점에서 7점. 자, 좁은, 이러면서 옆돌리기. 좁은 공간으로. 아, 오, 이걸 빠뜨리네요. 구드롱. 자, 야, 좀 신경질적이에요. 예, 실수가 자, 나오네요. 내가 이걸 빼다니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인데요. 이런 걸 뺄 선수가 아닌데. 아, 아하, 길었어요. 네. 예, 길었어요. 확실하게 자신의 각이 있다 보니까 치는 순간 압니다. 기주라는 순간 느낌이 와요. 구드롱. 자, 마밍캄 추격이 돼야 돼요. 빠지지 않죠. 자, 이제 마밍캄 시작을 합니다. 넉 점차. 마밍캄의 하이런 득점은 8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네, 빨간 공 비껴치기죠. 예.
안 놓쳐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석점 차. 자, 일단 각을 봤어요. 쉽지 않은 포지션. 횡단으로 가나요? 뒤로 돌렸지. 뒤로. 뒤로 돌리고 가는군요. 예. 예. 자, 짧게 홍략을 했어요. 네. 각을 쟀고 그리고 정확한 각을 만드나요? 아, 좀 짧았네요. 완투에서 조금 덜 들어갔어요. 예. 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깊숙이 들어갔으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인데요. 자. 짧게 떨어집니다. 아. 근소한 차이로 아까운데요? 빠졌어요. 네. 구드롱. 자, 빗겨치기로 돌렸어요. 각이 짧아요. 짧아요. 자, 이러면서 마민캄 선수에게 볼을 줬군요. 자, 완뱅크 약간 밀어서 넣으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상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자,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확인했고요. 마민캄. 자, 밀려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키스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마민캄. 자, 밀린다는 얘기는 약간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키스는 확실하게 뺄 수가 있고요. 예. 자, 드디어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웰랭 피니스는 벤치 타임아웃 두 개를 다 사용했었고요. 자, 키스 때문에 그런가요? 마민캄 선수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좁은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거를 본인의 지금 생각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군요. 자, 지금 예. 방향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예, 차이가 많죠. 예. 아, 그래서 지금 구 선수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아, 최근에 지금 오성우 선수가 팀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이거든요. 자, 충분해요. 이 정도는. 충분하죠. 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약간 밀리는 각도로 두께를 약간 두툼하게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죠. 이게 들어가면 단 한 점 차예요. 네, 그렇죠. 턱 밑 추격. 중요한 공격. 마민캄. 자, 상단을 주는군요. 자, 두껍게 잡았고요. 네. 정확해요. 예. 고민할 게 없는 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쳐보지 않으면 저거에 대한 확실성을 뭐 안 갖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마민캄 선수 같은 경우는 2점제에 적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자, 우리나라 선수들은 굉장히 예. 처음부터 거의 입문 때부터 2점제에 대한 입문이 돼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런 완뱅크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알고 있죠. 게임을 많이 하니까요. 네. 예. 자, 아, 부드럽게 더블 쿠션 시도하는데요. 네. 아하, 이건 아니네요. 자, 하지만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단 한 점 차로 접근시켰어요. 마민캄. 자, 구드롱 선수 옆 돌리기 이용한 대회전 짧게 보는 공. 나쁘지 않습니다. 안 찍어서 온다는 얘기죠? 네. 자, 흰볼을 선택했고요. 자, 안쪽으로 짧게 공략을 합니다. 괜찮군요. 네. 자,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만들었어요. 구드롱 먼저 10점대에 올라섭니다. 자, 살포시 약간 끌었고요. 놓치지 않겠죠. 이제 단 넉 점 남았고요.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가 되나요? 첫 대결도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었던 두 선수인데요. 단 한 점 차이의 스코어 승부. 자, 오늘은 또 쿠드롱이 계속해서 11대 8 앞서 있는 상황. 자, 완뱅크 들어가요. 어허. 자, 부드럽게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드럽게 깊숙하게 들어갔고요. 네. 정확합니다. 아하. 자, 이제 단 두 점. 부드롱 카운트 2입니다. 자, 두 점을 뽑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면서 2라운드 첫 승을 향한 발걸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팀 리그에서 쿠드롱 선수의 이런 모습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오랜만이네요. 네. 예. 타임아웃을 이제 씁니다. 벤치 타임아웃은 없어요. 자, 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죠. 많이 그렇군요. 끌어야 되는데요. 자, 끌어서 아하 너무 자, 예 앞공에 힘을 다 뺏겨 버렸어요. 예. 네. 자, 넉점에 성공하면서 13대 8을 만들었어요. 너무 깊숙하게 끌려서 그런가요?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끌다 보니까 예. 네,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마밍캄 선수입니다. 자, 더블 쿠션 시도하는데 하하.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빠졌어요. 추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군요. 부드러운 단 두 점 남았어요. 아, 너무 많이 내려갔죠. 예. 내려가는 각도를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이 짧아졌고요. 자, 계산을 했고 자, 비껴치기로 포쿠션입니다. 자, 올라오면서 자, 방향이 어떨까요? 자, 정확하군요.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요. 단 한 점 포지션도 좋군요. 셋 포인트. 자, 1라운드 때 클라운 헤터에게 4대 1의 승리, 블루온 리조토에게 4대 2의 승리가 있었던 웰벤 피닉스. 네, 푸드롱이 3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고 있는 웰벤 피닉스입니다. 오랜만에 쿠드롱다운 경기를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쿠드롱의 웃음을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렇네요.